이봐요. 마돈나가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대요. 없애버려. 알겠습니다. 그 의사한테 검사 결과 아직 못 받으셨나요? 받았지. 결과는 어때요? 우리 아버지는 영웅이셔. 그럴 줄 알았어요. 피검사는 믿을만해요. 누구죠? 집주인 진주네. 월세가 밀렸는데. 전 집에 가겠습니다. 그 여자는 끔찍해요. 안 돼. 가지 말고 그냥 있어. 아니면 넌 5년간 강제 노동이야. 끔찍하겠네. 진주씨. 월세 어디서?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. 돈 줘, 내놔. 반만 줘도 되나? 내놔만 줘봐. 말 조심. 화소리 치고 와. 편지에 2주만 더 달라고 얘기했는데. 나 열심히 싼 사람이야. 2주만 더 주세요. 돈 내놔. 진정해. 나 삐싹이야. 아아. 돈 내놔만 줘봐. 난 김일성 손자야. 만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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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추위. 정말 잔인하네. 나 우는데 비웃지 마. 주차 나오고요. 요즘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. 주차 나오고요. 집세 낼게요. 지금 전쟁 전략 쓰고 있어요. 뭐 주래? 말도 안 돼. 당신은 그냥 애기잖아. 돈 내놔! 뭐가 그렇게 급해요? 술과 필요해. 놀랍네. 알코올 중독이네. 소주 내가 있어? 진짜 알코올 중독이네. 취했네. 그런 줄 알았어. 벌써 취했잖아. 조금만 어두워. 지금은 안 되겠어. 술 가지게 한다. 소주 가지고 빨리 가세요. 또 얘기해요. 엄마 이리 와. 물론 이게 소설 코미디고 그까지의 때문에 제가 울거나 무서워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요.